뚜렷하게 나는데요. 이렇게 없기 때문에 초록색을 들어가니까 색이 아주 예쁜데요. 언니, 이게 남아있는 감자 전부예요? 요거. 아, 그러고도 남았다. 너무 많은 것 같아. 언니, 한 박스 사서 진짜 잘 먹었다, 그치? 네.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이 팔팔 끓을 때 감자를 넣는다 이거죠? 감자는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너무 익히면 안 돼. 아, 이것도 너무 익히지 않는 게 포인트군요. 그 맞출 수가 없어. 지난번 우리 간장 감자조림처럼 약간 설컹설컹하게 들이켜라 이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들이켜야 돼. 언니, 오늘 고추장은 그냥 일반 고추장 드실 거예요? 매운 거 드실 거예요? 매운 거네. 아, 맛있겠다, 그치? 그럼 청양고추 안 넣어도 되겠다. 안 돼. 언니, 당근 그만큼밖에 안 넣어요? 오늘도 색깔 내려고 당근 넣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보는 거죠. 좀 더 익혀야 되죠. 너무 지금 안 익었죠. 한 언니 한 70% 정도 익으면 될 것 같죠. 모양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게 보기도 좋고. 완전히 물을 다 버리고 불을 센 불에서 하셨구나. 불은 언니 오늘 중불이에요? 중불로 해야 돼. 맞아, 조일 때는 중불, 아까 끓일 때는 센불, 그죠? 언니, 오늘은 잘 될 것 같은데? 뭉개지지 않고? 식용유 두르고. 언니, 어미는 이제 새끼들하고 새끼들을 이제 놔주려고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새끼가 부르는데도 안 가고 숨어 있더라고요. 소리만 듣고 대문 뒤에서. 이제 니들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판단되니까 냉정하게 잘라내네. 먼저 먹고 가. 이제는 먼저 와가지고 먹고 가. 일찍 왔어요? 그리고 그때 낮에도 왔었다 그랬죠? 혼자 왔잖아요. 혼자 와서 먹고 가. 혼자 다니는 거야.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 새끼들도 엄마 안 찾더라고요. 불러도 엄마가 안 오면 그냥 안 찾더라고요. 지금 겉에만 지금 살짝 익었다. 아, 기름에다가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감자를 기름에 볶은 다음에 물려넣고 고추장 물리서다. 언니, 간장이나 고추장을 개니까 더 잘 묻혀지더라고요. 저번에 진미채 볶음 할 때도
물엿에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풀으니까 금방 묻혀지더라고요. 이게 간이 되기 때문에 고추장만 넣어도 돼. 그 오늘 소금이나 간장 간 안 하실 거예요? 안 들어가. 간 안 들어가. 고추장 나 간장 넣었는데 그동안? 간이 돼 이것만 해도. 아. 물엿이랑 같이 넣으니까 색도 이쁘네. 고춧가루도 넣었대? 물엿이랑 같이 넣으니까 확실히 색이 예뻐. 고춧가루도 그냥 색깔 내려고 내시는 거죠? 저는 팔팔 끓는 물에 감자를 먼저 삶는 거를 몰랐어요, 언니. 그냥 감자를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막 바로 그냥 볶았어요. 그러니까 감자가 안 익는 거야. 그치. 예,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감자를 안 익고 타고. 그러니까 한 번 씻어서 전분도 안 빼고 그냥 바로 볶으니까. 익지도 않고 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요리가. 맨날 탄 것만 먹고. 깍두기 같다. 오늘 아까 고춧가루는 그냥 색이 예쁠 정도만 넣고 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익힌다 이거죠. 아, 저는 불을 약불로 하고 뚜껑 덮어가지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에까지 푹 익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볶아서 익힌다 이거죠. 감자 한 박스 사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잘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안 생겨서 좋아. 이거 감자조림이요? 오늘은 모양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는데요? 이렇게 없기 때문에. 들이키는 게 포인트다. 이것도 중간에 하나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중간중간. 아, 포크로 찔러봐가지고. 불을 좀 약불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일까? 네. 너무 세면은 이거 탈 수가 있잖아요. 밑에가. 간을 전혀 하지 않아도 이게 간이 될까요? 고추장이 간이 돼요. 그래요? 고추장 간으로 그냥 볶는구나. 저 여기다 맛소금 넣었어요, 언니. 고추를 기르다가 길게 썰은 다음에. 아 맞아, 초록색이 들어가야 예쁠 것 같아요 언니, 그죠? 한번 우려가지고 한번 토란을 한번 볶아서 먹어봐야지. 어제 밭에 갔더니 콩을 한 포기만 제가 잘라가지고 쪄서 먹었어요. 어머,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색이 아주 예쁜데요? 와, 이게 되는 것 같은데. 고추는 그냥 안 익혀도 그냥, 어디 한번 감자가 익었나가. 뭐야? 택배. 택배. 익었다. 푹 익었어요? 응, 익었어. 이게 됐어. 간마비에서 먹어봐. 우와, 색 정말 예쁘다. 정말 익었을까?
되지. 간이 됐네? 고추장이 간이 됐네. 짜지 않고. 싱겁게 드시는 분은 그냥 고추장만으로 볶아도 딱 맞네. 간이 됐어. 짜지 않고. 고추장 감자 볶음. 간이 돼. 고추장 말아서 가는데. 간이 돼. 짜지 않고 괜찮다. 오늘은 둘 부서졌다, 그죠? 응, 오늘은 안 부서졌네. 형태가 있잖아.